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Shakespeare's Missing Skull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매장을 한 후에, 그렇죠. 두개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그 유명한 이 작가의 사라진 skull 되겠습니다. 사라진 두개골. 이게 무엇일까요? Using modern radar technology, archaeologists from the United Kingdom's Staffordshire University,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덩어리가 되겠죠? Scanned Shakespeare's grave and found his body to be wrapped in cloth without a coffin. 이렇군요. 자, 현대의 그 레이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요. 자, archaeologists라는 거는 우리가 고고학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영국의 스태포드셔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셰익스피어의 무덤을 갖다가 스캔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뭘 발견하게 됐냐면, 알게 됐냐면 이 셰익스피어의 몸이, 그죠? 이 시체가 to be wrapped in cloth, 이렇게 천에다가 쌓여져 있고요. without a coffin, 이렇게 관이 없는 상태로 그랬다라는 걸 이제 레이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굳이 이렇게 파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the famed playwright's skull was nowhere in sight. 어떻게 보면 좀 importantly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surprisingly가 되겠죠. 그 유명한 저명한 극작가 playwright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의 그 두개골이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Since Shakespeare's death in 1616, the Holy Trinity Church in Stratford upon Avon, England has never allowed anyone to open up his grave. 자, 1616년에 셰익스피어의 사망 이후로요. 굉장히 유명한 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요청이 있었겠지만 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 이 지역에 영국의 이 지역에 있는 이게 매장되어 있는 홀리 트리니티 뭐 성삼위일체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에서 절대 누구도 그 누구도 이 무덤을 열어보게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Therefore, archaeologist Kevin Coles asked if he could use radar scanning to study its contents, and the church agreed. 자, 그래서 이제 오픈업은 하지 못하지만 이 고고학자인 케빈 콜스 고고학자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것을 여쭤봤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스캐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missing skull, Coles and his colleagues made another significant discovery. 자, 이 사라진 두개골 외에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놀라운 정보이지만, 이 콜스 학자와 그의 동료들은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요. The area where Shakespeare's head would have lied had been disturbed.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 위치상, 셰익스피어의 머리가 놓여 있었을, 그렇죠? would have lied. 그래서 이 머리가 원래 누여 있었을 만한 그 자리가 뭔가 굉장히 방해를 받고 누가 이렇게 침입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Coles explained a box-like structure was present, cutting through his grave to possibly repair the floor in that area. 그래서 이제 이 케빈 콜스라는 이 고고학자가 설명을 하기를 약간 상자와 같은 그런 구조물이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무덤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그 잘라 들어가가지고 어쩌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있는 바닥을 갖다가 좀 고치는 이런 그러니까 뭔가를 빼고 수리하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These findings possibly confirm. 이러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은요, 지금 무엇을 확인해 주는 것 같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The 100-year-old rumors that Shakespeare's skull had been stolen by grave robbers. 그래서 수백 년된 이제 루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두개골이, 이, 그런, 도굴꾼들에 의해서, stolen, 훔쳐졌을 것이다, 도난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 뭔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According to legend, thieves dug through the writer's grave and sold his skull in 1794 for 300 pounds, which is worth about 39,000 pounds today.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설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이 도둑들이요, 이 writer, 셰익스피어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유명한 작가 이 셰익스피어의 두개골을 300파운드에 그 당시에 1794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300파운드면은 이제 우리 지금 돈으로면은 한 뭐 49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의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3만 9천 파운드, 즉 6,300만 정도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There are so many myths and legends associated with Shakespeare's burial called sad. 자, 이제 고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무덤에 관련해서 이 매장에 관해서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신화와 전설 그랬다더라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the whereabouts of Shakespeare's skull,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셰익스피어의 두개골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He says he now has a much greater understanding of what lies beneath his gravestone. 하지만 이제 이번에 레이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의 무덤 안에 그 밑에 어떤 상황인지를 훨씬 더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어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자, number one은요. 자, 이 뒤의 내용을 보니까 his interesting characters and storylines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들, 캐릭터들과 또 이야기의 진행, 스토리 흐름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쓰는 사람이 바로 playwright, 그러니까 극작가. 지금 소개한 거는 Shakespeare, playwright가 되겠죠. Number two, I do not want to, 자, 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Myself with that band. 자, with라는 것도 일종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밴드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I'm a solo singer now. 지금 저는 이제 솔로 가수일 뿐입니다. 자, 솔로 가수라는 얘기는 밴드랑 관련이 없다라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랑 저를 연관시키지 마세요. 저 이제 혼자 솔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라는 표현 그렇죠. associat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ssociate A with B라고 하면은 A를 B와 연관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umber three, they prepare the body for the 자, 무엇일까요? 뒤에 명사가 나오겠는데요. body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신체, 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시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 죽은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매장을 위해서, 이제 왔겠네, barrier를 위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라는 거죠. 매장할 때 그냥 묻지를 않으니까, 그쵸? 자, number four. Fish is something part of their diet. 자, 그쵸. 그들의 식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significant를 쓸 수가 있겠죠. Number five. The blank was delighted when she discovered two fossils. 자, 여기 사람이 나오겠네요. 이 she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두 개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석을 발견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의 직업은 그렇죠. 앞에 나온 것 중에서는 archaeologist가 되겠네요. 고고학자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